잡새가 날아든다. 어? 아니 이거는 잡새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요? 예, 이거는 그 검독수리라고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여기 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아, 여기는 그 새를 테마로 하고 있는 전용 새공원입니다. 그동안 TV 속에서나 보던 다양한 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조류 테마파크를 소개합니다. 동물 다큐멘터리의 단골 손님인 독수리부터 해리포터의 친구인 부엉이까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얘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그 우리가 정통 매상에 많이 사용해왔던 참매라고 하는 매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올려봐도 되는 거예요? 충분하죠.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 무겁다고 내렸을 경우에 얘가 어깨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부리의 매서운 눈빛, 타고난 하누리 사냥꾼 참매입니다. 참매는 예로부터 매사냥에 쓰일 만큼 용맹하고 날렵한 새인데요. 이곳에선 참매를 관찰하고 손에 올려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참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야! 참이야! 저에게로 날아왔어요! 참이야, 너는 어떤 매력에 날개로 날아온 거니? 오리 꾀꾀 꾀꾀. 오리 꾀꾀. 큰 새들 말고 또 조금 작은 새들도 볼 수 있나요? 네, 조그마한 앵무새들이랑 중간 크기 앵무새들도 같이 있거든요. 위쪽으로 가시면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쪽에 가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갈게요. 크고 용맹한 맹금류를 만나봤다면 이젠 작고 귀여운 새들을 만나볼 시간. 주로 무채색을 띠던 맹금류와는 달리 알록달록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앵무새들인데요. 포르르 날아와 손끝에 앉아 먹이를 먹는 모습이 마치 동화책의 한 장면 같네요.